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시각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더 빠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좀 한숨이 나오는 장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사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최근 얘기가 나오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나 전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감소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반응을 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출발 자체는 좀 약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코스피도 하락세가 있지만 코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에서 나왔던 뉴스가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서도 함께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나왔던 발표로서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외됐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배터리를 좀 납품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그 종목들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랭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합지수는 1.25% 하락하고요. 코스닥 150은 1.6%가 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돌아오는 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을 봤을 때 일단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900억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장 초반에는 좀 매도폭이 컸다가 매도폭을 좀 줄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가 좀 현금 확보하기 위한 매도 전략보다는 좀 시간을 흘려보내서 우리가 좀 견뎌내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요. 종목별 접근은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이번 주에 안정적으로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어떤 것들, 이벤트나 이슈들 챙겨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도 좀 많은 이슈들이 놓여 있는데요. 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실적 발표가 다 끝이 났지만 미국 같은 경우 여전히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24일 날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날 25일은 경제 포럼이라고 볼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미국의 금리 스탠스에 대한 우리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또 금통위가 열리게 되죠.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인식이 놓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26일 날에는 7월 PCE 물가지수. 하지만 PCE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CPI 지표를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이 좀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종목별 접근 장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